자, 오늘 제목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입니다. 자, 우리도 사실 그렇죠. 지금 이방에서 계기된 예, 그런 신분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과 한민족과 같은 혈통인데요. 자, 100년 전에 수백 년, 수년 전에 중국으로 뭐 경제적인 이유로 내지는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만주 땅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경제적으로 더 좋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우리를 뒤에서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세상 역사를 구석구석 관여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들을 믿으면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에서 계기된 우리처럼 또 이방에서 계기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 1장, 지난번에 창세기 49장, 4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내가 너로 복을 주며 창대 민족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애굽에서 계기되어 있습니다. 어쩐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섭리며 이 세상의 역사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자손은 야곱의 자손들이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야곱의 아버지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뭘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살겠는데 자,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 산다고요? 400년 정도 살다가 자, 그곳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자, 돌아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현재 한 350년 정도 됐어요. 여기 있는 산지가. 그러면은 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200만 명 가까이. 근데 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가족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자, 이걸 만약에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가자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걸 어떻게 아까워서 버리고 가냐 하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내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우리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죠? 요셉을. 그 형들의 질투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냐면은 야, 요셉의 형들이 질투를 해서 애를 팔았다. 이런 사건이 보이고 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 이런 사건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눈이 뜨야 되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뜨인다, 영적인 안목이 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켜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기근이 들게 하고 요셉을 보냈는가? 이방에서 계기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수천 년 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자, 1장에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읽은 것은 야곱의 아들의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야곱의 아들의 12명의 이름을 적고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냐면은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12명을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풀어갑니다. 이때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숫자도 많아지고 힘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걱정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냐면 저들이 힘이 세워지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까 봐 그리고 떠날까 봐. 자, 그 말씀 보도록 하죠. 8절로 예, 10절까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굉장히 큰 세력이 될까 봐서 걱정을 하니까 10절에 보시면은 자,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인간의 교활한 지혜를 우리가 발동하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꾀를 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자, 어떤 꾀를 냈는가? 11, 12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어떤 꾀를 냈습니까? 이 사람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예, 굉장히 일을 시켰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도시를 짓게 하고 성을 짓게 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노동력을 착취를 한 거죠. 근데 그냥 노동력만 착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학대했어요. 멸시하고 괴롭혔다고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자,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멸시를 한다는 건 정말 그거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 굉장히 세력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 조직이 막 비실비실하고 보잘것없이 될 줄 알았는데 12절에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더욱 번성해서 퍼져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 예, 그죠?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이 어딜 가든 번성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바로의 핍박을 받아도 자,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는 이 애굽을 쪼글쪼글하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이 민족은 건드리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기는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더 오기를 부려요. 끝까지 가보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오기를 부리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무슨 일을 어떤 사람이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렇게 뼈빠지게 일만 하니 쉽게 돈 버는 거 있다. 이제 그래서 돈을 투자했는데 보니까 낌새가 그게 아니에요. 야, 이거 별로다 하는 느낌이 오면은 얼른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오기를 부려요. 내가 넣은 돈 1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 꺼내가야지 하면서 100만 원 더 넣는 거예요. 예, 미련한 거죠. 사람이 이래요. 자기 욕망에 매여서 고집에 매여서 그 가지 말아야 길을 계속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거를 분별하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지 막는 길인지 사단이 좋아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아, 바로는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알아요. 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지혜롭게 들여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오기를 부리죠.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더 힘든 일을 더 시켜요. 이 사람들 더 착취하자. 더 고생시키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로가 착취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대적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음을 이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오게 했을까요?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 고생하게 할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좁은 땅에 너무 이방인들과 가까이 살고 이방 문화를 너무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그냥 이렇게 딱 고립된 데 이들만 사는 곳으로 이동을 시킨 것이 그것이 고센이에요. 고센은 주변과 이렇게 좀 이렇게 독립되어 있어서 딴 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자기네들 민족끼리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중국에서 그냥 살게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살다가 또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로 살게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 민족이고 예, 거소증도 가지고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여기 와서 왜 고생하게 할까요? 돈이란 수입이 따르는 것도 좋지만 자,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안목이라 그랬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핍박받죠. 여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100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중국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국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우리 중국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좀 달라요. 중국의 교회는 약간 선교지적인 아주 기초적인 교회고 여기에서는 1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되게 성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중사랑교회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로 가는 자예요. 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미루지 않습니다. 누구 방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정말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참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가운데 성장의 훈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도 또한 그러하고요. 여러분들 이 길에 동참하셨죠?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바로는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고 강성해지는데 또 여기쯤에서 그만둬야 되는데요. 더 큰 작당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제 조서를 발표해도 되는데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거는 이 바로도 아는 거죠. 사람을 죽이라는 거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 아니까 슬쩍 이제 히브리 여인들의 애기의 해산을 돕는 산파들 막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자 애기 해산할 때 그 아이들을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잘못됐네 애가 죽었네 이러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이들이 자 그 왕의 말을 듣고 과연 남자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다 그러죠.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이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어요. 안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죠? 17절에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자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왕이 살려두겠어요? 근데 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정도로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보다 주인을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주인이 가지 말라고 했대. 없는다고. 전염된다고. 우리 아들이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부모가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못 가게 해서 그 말 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생명 놓고 그 저기 아이를 살려주는지요? 이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도 있죠. 몸이 불편해서 너는 여기서 드려라. 너 좀 몸이 연약하니까 나가면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이 더 무서워서 우리는 행동하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코에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코로나인데도 계속 교회 왔어요. 그죠? 제가 저게 전염될까봐 예배를 못 드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나 잠깐 쉬라는 거구나 싶어서 쉬면 되고, 그죠? 또 뭐 천국 오라면 천국 가면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역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정부의 시책을 지켜요. 왜냐면은 세상의 법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롭게 적절히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랬는데 이 산파가 죽이지 않은 걸 알았어요. 바로가. 그래서 또 산파들을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죠. 산파를 불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그렇게 19절까지죠. 예.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물어봤더니 산파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린 게 아니라 원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애 다 낳아서 살려버렸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살려준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서 말을 했는데 애굽의 왕이 바로가 그 말을 곧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이 되게 건장했대요. 왜냐하면 노동도 하고 막 밖에 나가서 노역도 하고 이 정도로 굉장히 활기차고 건강하니까 그렇게 슬쩍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속이는 거지 이렇게 안 했어요. 속에 넘어가준 거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죄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아이들을 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거짓말 하기 전에 산파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한 그 행동을 바라보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을 한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케 하고. 자,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 거짓말이 들어갔어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 거짓말이란 조그맣진 않지만 요구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칭찬한 거지.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참말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또한 사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를 할 수 없는 즉 되게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나 선교하러 왔습니다. 말하면은 선교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가짜 비자를 만들어서 학생의 신분으로 사업자의 신분으로 자기 신분을 위장할 때가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허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알아차리는 영적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바로가 또 알아차려야 되는데, 야, 바로가 고집이 대단해요. 예, 또 밀어붙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제는 산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도다. 이런 이제 대단한 살인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숨겼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 다음 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케 하는데 바로가 그걸 반대하고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면서 대적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좌지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제 우리 가자. 고향으로 가자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또한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대적하는 자로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로 있습니까? 방관하는 자로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그지 보살펴 주시잖아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창대케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장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훈련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향하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훈련된 우리를 통하여 한국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의 현장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동포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돈만 벌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저 지옥으로 가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우리 동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뜻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런 영적 훈련인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성장해야 될 인격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